전쟁이 나도 이러진 않은 거다. 공포의 분위기다. 완전 이런 걸 누가 알아?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 복합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부산타워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하나도 내 가게를 가져보는 거나 아, 죽기 전에 나도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고건 하는 새파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먹고 보다가 언니 보니까 더 마음이 와. 20년 강산이 지금 두 번 지나갈 때까지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니 해결이 안 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대기업이라고 믿었지. 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상가가 무려 21년째 암흑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믿어주십니까? 그 믿기 힘든 상황이 현재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이 이 상가를 분양받은 건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대비하려는 아주 평범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때문에 21년이라는 오랜 세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지 그땐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부산시 진구 부전동, 서면이라 불리는 이곳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 27층 건물의 아래층엔 대형 상가가 있고, 위층엔 782세대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합 네오스포 건물입니다. 네오스포 소유주들이 상가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이곳. 어두컴컴한 2층을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21년 전 상가 소유주들이 장사를 했던 공간입니다. 여기 500이면 455다. 여기 밑에 쓰레기. 몇 번이라고? 455. 455. 저쪽 아니다. 이쪽이다. 일로 못 지나가는. 아. 그러니까 다 쓰다 왔다고. 야, 근데 이게 다 뭐야? 아, 이거 폐기물이지 뭐.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위에 4층에서 내려고. 상가 내부에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여기 22년 만에 처음 와보네. 여기 내가 더 오른쪽. 형태만 남은 이곳에서 493호 정은옥 씨의 상가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노트까지 네. 이거 기억까지 다 있다 이거 언니 네. 이거 우리 아들 글씨네 이거 있어 다 네. 다 있어 이거 있어 정말 정말 아 얼마나 작아지 눈이 올라온다 정말 내가 21년 전 이곳에서 장사를 했던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 정은옥 씨의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에서 아들이 옷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 김신이 김신 있습니까? 여인님, 내가 아드님 성함 맞으세요? 김신이 우리 아들이. 김신 맞네 보니까. 예. 이거 항상 명함도 다 있다고 명함도 다 있는데 눈물 나올란다 진짜. 명함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 옷가게 사장을 하면서 썼던 명함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옷들을 진열할 때 사용하던 옷걸이들도 보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서울 물건 사러 갈 때 쓰는 가방. 아, 서울에 물건 가지러 갈 때 쓰는 가방. 쓰는 큰 가방. 여기다가 물건 사면 이따 담아 갖고 오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 줬었나 봐요 여기서도. 그래서. 예, 이어서 상가에서 나눠준 가방입니다 이건. 상가 내부엔 온갖 폐기물들이 가득해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앞에서 못 가세요, 어머니? 엄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니까 잔뜩 쌓인 폐기물들로 길이 막히고 어디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은 구경하기 힘든 옛날 비디오 테이프들이 보입니다.
무려 21년 전 2002년 달력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네오스포 상가 내부. 444호 지점득시 상가를 찾아가는 길. 아, 여기 있네. 여기가 막아나요 모르겠다. 그때 이렇게 인테리어로 하셨었어요? 예,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이것도 이런 거구나.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이 뭐야, 이거. 내 전부를 다 여기 쏟아먹고 막 이 먹고. 아유, 이 기가 막힌다, 정말로. 21년 전 상가를 분양받아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지점득시. 갑자기 그러는 바람에 조금 손에 들고 하고 여기 물건 그대로 재놓고 왔었거든요. 출인이가고 이런 거를. 적금과 남편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모아 마련했던 옷가게.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질책과 원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해. 내 오직하면 한때는 정말 내가 죽으면 내가 한입에 치서 정말로 내 상가가 이렇다면 내 유골을 갖다 놔달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너무 한입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지금 합병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네오스포 건물 지하 1층에도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아 순대를 팔았던 유미 씨. 장사했던 곳이 어딜까? 잘 기억 안 나세요? 어디쯤에? 예,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21년 전 칸칸이 나뉘어 음식들을 팔았던 지하 1층. 그러나 지금은 상가들의 구획조차 없이 모든 것이 철거되고 허허벌판 같은 상태입니다. 저 계단을 봤을 때 거의 여기쯤인 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유미 씨는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네오스포에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망이 밝다는 소리에 상가 두 개를 월세 100만 원씩 추가로 임대해 총 상가 3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면 여기. 임대자리. 투자했던 상가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 이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오스포에서 이제 가게 3개를 했죠, 3개. 시민 여러분, 네오스포 아시죠? 그 네오스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뼈대는 다 됐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됩니다. 분양 조건 정말 괜찮습니다. 동네방네 소문 좀 내주세요. 1996년 부산 최대의 의류상가 네오스포가 들어선단 분양 광고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이 내려오고 부산의 최초의 의류도매 상가라고 이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초대형 상가, 복합 뭐 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이제 두산타워 서울에 있는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해서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야,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부산의 남대문 시장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분양자를 모집할 당시 IMF가 닥쳐 퇴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오스포 상가 분양 소식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스포 상가의 위치가 부산의 중심 서면에 있었고 부산의 상권이 서면으로 몰릴 것이라는 당시 분위기와 더불어 대형 백화점 근처의 네오스포 입지 조건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 막 계약서 쓰고 또 벽보 막 붙여놓고 도매 의류 상가 뭐 최대의 도매 의류 상가 크기도 최고 크대, 부산에서. 당시 1,112명이 상가를 분양받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된 네오스포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5개 층으로 상가가 구성됐는데요. 그 면적이 약 2만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당시 초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2000년 3월에 네오스포 상가가 개장했습니다. 구분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주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한 만큼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영업을 잘 해오던 곳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상가 전체가 한날 한시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오스포에 불 꺼졌대. 그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쫓아갔더니 깜깜해요. 2002년 11월의 어느 날. 네오스포 상가 5개 층 전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시간 몇 시에 지금 불 꺼진답니다 해가지고 지금 불 전기 내려온다고 빨리 나가자 이래갖고 막 대충 앞에 것만 조금 챙기갖고 그래 나오고 뭐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울면서. 갑작스런 단전에 상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층으로 물건을 다 옮겼죠. 물건을 옮겨서 1층에서 예. 밖에서 발전기 이런 거로 하나 구입해서 그 점포구 하나에만 불을 쫙하게 켜가지고 발전기에 그것도 안 된다가 밖으로 이제 또 나갔죠. 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장사 좀 하다가 그냥 그래가 철수했어요. 그 후 네오스포 상가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서 가져와서 가져올 수가 없죠. 다 출입구가 봉쇄해야 되니까. 예, 네, 그 상태에서 전부 다 넌 나가듯이 다 모든 게 손 놓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멀쩡하게 장사하던 상가가 단전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단전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에 물어봤습니다. 한 달 납부하는 다음날 도착지는 미납청소 같이 나갑니다. 두 달이 납부 안 되면은 해지 예고가 납니다. 이거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미납요금이 얼마고 보증 얼마인데 이걸 갖다가 11월 20일까지 안 내면은 전기공을 정지하겠다. 2002년 9월과 10월 전기요금 체납이 발생해서 단전이 됐다는 것. 꼭 전기세뿐만 아니고 종합해서 관리비를 못 내니까 그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구나. 그리고 그 당시는 전부 다 관리비 안 됐다. 안 돼서 단전시켰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냈지만 누군가는 안 냈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전부 우리 안 낸 사람을 우리 원망하고 그랬죠. 왜 안 냈어? 우리에게 얘기해. 2002년 11월 단전 이후 결국 네오스포 상가는 암흑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21년이란 시간 동안 점차 유령 상가로 변해갔습니다. 1996년 분양 당시 네오스포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가 약 320만 원 정도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오스포 상가 분양자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상가에 투자했는데요. 상가 분양자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당시 부산의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단전 사태로 영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21년이나 지났는데요. 왜 상가는 지금까지도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네오스포 상가는 분양 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 한쪽인 남종훈 씨. 네오스포 건축사업 초기 시행사 남화건설의 대표입니다. 그가 이끈 곳은 네오스포 건물의 머릿돌 앞. 사업 주체에 남화건설 빠졌죠. 사업 주체로 지금의 DL E&C인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올라가 있는데요.
남아건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처럼 전자상가를 조금씩 흩어져 있던 걸 하나를 끌어모으는데 전자상가가 들어오는 걸로 이걸 이쪽을 잡았던 겁니다. 아파트가 주가 아니고 그러면 땅을 내가 서면 쪽에도 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잡은 게 이거예요. 이 자리가. 남종훈 대표는 부산에 대형 전자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고 남아건설 이름으로 네오스포 상가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서입니다. 네. 여기에 도급자 갑 남아건설 남종훈, 네. 수급자 을 한일납섬 대림산업입니다. 네오스포 건축의 사업 주체는 남아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 시공사로 계약을 맺은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입니다. 1995년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상가의 종목은 전자에서 의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시공사에게 분양사업을 위임하고 추후엔 사업권 전체를 위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은 남아건설과 시공사가 4대 6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대표에게 법원에서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남아건설의 명의와 소유권이 모두 넘어간다는 것. 대표님, 이런 서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뭔지 안 보입시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걸 도장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 대표는 소유권을 찾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 대표 몰래 서류가 만들어진 점이 확인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저 거는 뭐 내 거 빼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고 보입시다. 상가 분양되고 아파트 분양된 것만 해도 자기들 공사금하고 이거 다 받아간 거 다 받아가고 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돌려줘야죠. 그것도 안 돌리죠. 법대로 해라. 수익금 정산을 하기 위해 남 대표는 다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고 10개월 뒤에 네오스포 상가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심을 했죠. 감정을 하겠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 때문에 너가 이거 상가 같이 하락을 시키려고 너가 고지를 하는구나. 남 대표의 말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단전을 통해 네오스포 상가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목적이 자신과의 소송에서 정산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림산업은 어떠한 입장인지 물어봤습니다. 대림산업의 후신인 DLENC 측은 남아건설의 주장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법원 판결로도 입증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문을 보니 고의로 단전을 했다는 남 회장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 꺼진 네오스포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층에 전시된 자동차들, 상가 1층에선 중고 자동차 매장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요 근방에 있게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네, 바로. 그렇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겠는데 철거를 다 해버리고 자동차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요 근방에 있게요. 1억 5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에 남성 의류 매장 임대를 줬던 이동림 씨. 이 양반들은 우리가 계약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원 계약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달세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내 자산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업 중인 매장을 찾아가 임대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차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다. 저희들이 이제 대충
어디가 문구고 실지 개방 부분에 어디라는 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한칸 이렇게. 주차 금지 고가를 놓아서 자신들이 임대한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70% 계약한 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을 안 하고 1층에서는 70%에만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요. 분양 당시 네오스포 상가의 분양률은 47%, 미분양률은 53%였습니다. 당시 사업 주체인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 미분양분을 떠안게 됐는데요. 주로 1층과 4층에 미분양분이 많았습니다. 해당 층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전기를 복구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미분양 상가 677개를 단전 7개월 후에 K회사에게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은 미분양 상가 583개를 단전 20개월 뒤 S회사에 팔았습니다. 모두 분양 당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이었습니다. 대림산업에게 상가를 구입한 K회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림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신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골차 그 몇 번을 빈 소유를 갖고 있어도 계속 관리비가 나와야 될 건데 평당 얼마씩. 정당 2만 3만 지내도 7,000평 같은 걸 한 달에. 그렇게 따지면 대림이 우리한테 그랬더니 이렇고. K회사가 소유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4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현재 스크린 골프장과 애견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4층에서 영업을 하던 스파는 현재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4층 상가를 분양받았던 김명희 씨 부부. 웨딩 액세서리와 가발을 판매했는데 영업 중단 이후 몇 년 뒤 본인들 상가 자리에 스파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금에서 이제 저희 우리가 영업을 하게끔 승낙을 했으니까 10%를 주세요 해가지고 10%를 이제 주기로 해가지고 10년 지나도록 앉아서 다시 10년째가 무효가 되니까 다시 재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스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물바다가 돼버리니까 저희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 찜질방이 2006년도 이제 개업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23명 되는데 그게 행사고소를 이제 위임받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불법으로 동의도 안 받고 그걸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건조물 침입죄가 되거든요. 돈도 안 주고 한 거는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건조물 침입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벌써 13년이나 지나가지고 공소권 없으므로 사기죄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혐의 없음 결정됐는데. 구분 소유주가 많았던 3층으로 가봤습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했던 김부경 씨의 상가 자리 앞인데요. 20년 만에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많은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왜. 볼트코가 목선이셔야지 왜 여기 와 있나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3층 천장에는 곳곳에 큰 구멍이 나 있었는데요. 예전에 4층 스파 매장에서 나온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천장을 통해 3층에 연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폐기물들이 점령한 네오스포 상가 3층. 어떤 구분 소유자들은 자신의 상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성복, 아동복을 판매했던 2층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가 구획은 없어지고 여러 행사들이 열렸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셨던 점포가 대략 어디쯤이었어요? 그래, 이러니까 차치를 못하죠. 이게 여전히 전부 다 뜯어보고 예식장 하식이 났으니까. 어디에 있는 우리 집, 우리 상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지. 예식장?
주장을 할 때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소유주분이? 못 받았죠. 뭐 임대료를 조금 일부 받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임대료도 못 받았어요? 예, 이름도 없었어요. 불 꺼진 2층에 구분 소유자들이 장사하던 상가 자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낯선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떡집. 보름 전부터 이동림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네오스퍼 상가 1층 소유주인 이동림 씨. 영업 중단 후 그는 중국집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건축 현장 막노동 등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위 아파트를 샀으면 아 거기 내고 싶어 아파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엔 딸새가 나왔으니까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 애들이 둘이었고 초등학생인데 그러다가 영을 모나 딸새가 안 나게 부부 갈등이 있어요 아 한 3-4년 그러다가 결국 싸우다가 이혼을 했다 재산도 가정도 산산조각이 난 후 네오스퍼를 잊은 채 살고 싶지만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매해 두 번씩 나오는 재산세 때문. 지금 이것도 너무 많다. 깎아달라고 깎아준 게 이거라면. 깎아준 게 이거래. 아 그러면 이거 토지에다가 재산세까지 이거 건축물까지 하면 두 개 합하면 거의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가고 건축가 가고 현장 가보세요. 이 재산도 너무 많다. 자기들이 최대한 깎아준 게 이거라. 네오스퍼 상가를 팔아보려고 부동산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격을 싸게 팔려고 내는 사람들도 우리 부동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문의 자체가 될 정도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경매에 너무나 싸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오스퍼 상가는 경매가 뭐 내리고 10번 내리고 9번까지 내려갔고 여기도 누가 새가 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이렇게 뭐 중개 사주고 이렇게 뭐 따라서 그 중개로 내놓으면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가요.